고구마 레시피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고구마는 이렇게 주문하면 신문지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두면은 더 달달하고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신문지에 이걸 하나씩 감싸서 보관해주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감싸서 이렇게 박스에 다 넣어놨고 이거는 바로 구울 거라 이렇게 냅뒀습니다. 이거 5kg인데 26개가 나왔고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얘 맛있게 굽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뜨거워서 못 뜯겠어. 대박이죠? 오늘은 설 전날이라 음식 만들다 보면 또 이것저것 먹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방울토마토랑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이렇게 먹을 거예요. 지금 딱 뜨끈뜨끈해서 그냥 우유랑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레시피는 고구마빵인데요. 진짜 진짜 간단해요. 오븐도 필요 없고 밀가루도 필요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 거품기 하나, 계란 하나, 고구마 한 개면 준비 끝입니다. 조금 큰 볼은 잠깐 옆에 두고 이게 고구마가 간혹 가다가 너무 달지 않고 이러면 설탕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고구마 자체가 달달해가지고 설탕이나 소금 넣지 않고 고구마만 넣어서 만들 거예요. 으깨요. 모랭 쳐주면 됩니다. 여러분 숟가락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집에 요 실리콘 주걱 있으면 실리콘 주걱으로 하세요.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5분 데워주면 돼요. 데우고 올게요. 짜잔! 너무 맛있게. 고구마빵은 이렇게 아침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딱 좋아요. 엄청 든든해서 중간에 간식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 여기 견과류 올려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고구마빵 그냥 먹는 거 좋아해서 이대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서 강아지들 간식으로도 만들어도 돼요.
이번 레시피는 아보구마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아보카도 과카몰리에서 고구마를 넣어서 좀 더 든든한 샐러드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는 으깨고 고구마는 약간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라서 넣어줍니다. 이거는 고구마가 달아야 이 단짠단짠의 맛이 잘 느껴져요. 오늘은 이 고구마로 고구마 피자를 만들 거예요. 토핑은 이 닭가슴살 소세지를 올릴 거예요.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워올게요. 이게 이렇게 그냥 떠먹어도 되고 약간 이렇게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고구마 계란 샌드위치예요. 요 둘이서 아침으로 먹기에 좋은 식단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만들 음식은 고구마 치즈구이. 저는 지난번에 직구했던 아몬드 가루, 핫케이크 가루 요거를 사용할 건데 이게 없으면 그냥 아몬드 가루나 전분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참고로 글루텐 프리 제품이에요. 고구마로 좀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활용해서 먹을 때는 으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모양 성형하기도 쉽고.
짠! 여러분, 고구마 레시피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이 고구마 레시피 영상을 보여드린 건 제가 처음으로 마켓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정말 그동안 수많은 공구 제안이나 마켓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항상 만족스럽지 못해서 항상 거절을 해왔었는데, 이 고구마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먹자마자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구마나 닭가슴살은 진짜 다이어터나 유지어터들한테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 맛있는 걸 찾게 되는데, 먹자마자 인생 고구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고구마를 구워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맨날 구워먹다가 이렇게 한 번씩 활용 레시피 먹으면 또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레시피는 꼭 이 고구마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시장에서 산 고구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 속 레시피 따라해서 드시면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온라인 최저가로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 인생 고구마 찾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구매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고구마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이후로도 다이어트 브이로그 내에서 계속해서 고구마를 어떻게 활용해 먹는지 보여드리면서 같이 소통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구마 맛있게 먹는 팁이나 뭐 활용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셔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